있고 한국사도 공부하고 있고 이제 기말고사만 어느 정도 준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인바디 회사거든요. 거기 인바디 회사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할 건데 일단 약간 제가 들어가고 싶은 부분은 해외 영업 마케팅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컴퓨터 관련 그 기술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증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이어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선 스트렝스 힘과 그리고 근육량을 늘려놓을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 1월 말이나 2월부터 이제 썸머 슈레딩 해가지고 이제 몸 이쁘게 다지는 그런 기간으로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뭐 근육량을 확 늘렸다가 이제 천천히 지방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때는 저도 식단을 조금은 관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여름철에는 이번에 돌아오는 2017년 여름에는 몸을 진짜 제대로 이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그러면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할 거고 여러분도 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만들어 놨던 그 5주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이미 조금 숙달된 분이시라면 스트렝스 프로그램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어차피 거의 다 괜찮은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설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훈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원래 하시던 웨이트 훈련 하시면 됩니다. 이따 운동하러 갈 때 봐요.
올림? 1분에 한 번씩 기침하더라 사람들.